엄청 빨개. 어우, 소스가. 와, 컬러감이 예술이네요.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야, 아우, 고맙습니다. 자고로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가는 많이 있잖아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갈비집이 나왔습니다. 이게 끓여가면서 먹는 거야. 이게 야채만 익으면 돼. 이거부터. 아, 익혀서 나온 거구나. 갈비가 이래. 갈비. 오. 갈비가 이런데 다 잘라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오, 고기를 근데 되게 큼직큼직하게 주시네. 우와, 진짜 연해 보인다. 야들야들해. 이거부터 네네. 고기부터 상추에다 싸서 먹어. 아, 아니 근데 사장님 이거 제가 마늘 맛집이라고 들어가지고 왔는데 마늘이 안 보이는데요? 아, 마늘은 다 갈아서 넣지 이 사람아. 갈아서 넣었다고요? 다, 그럼 다 갈았지 그래. 짜증이 많이 나셨었어요. 꼬치꼬치 질문을 계속 하니까 네. 예. 아, 육쟁이 할머니 하셔도 되겠다. 제육 아. 잘해요. 에이, 놈아, 맛있게 쳐먹고 가. 먹어 봐, 맛있게. 검증 들어갑니다. 갈았다고 하시는데. 다 갈아서 들어가지, 통마늘이 들어가? 아,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마늘 러버라서 혹시 깐마늘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깐마늘? 아. 이게 무슨 마늘인가 먹어봐. 마늘 때깔이 되게 좋아 보여요. 국산 마늘이니까 먹어. 고맙습니다. 자, 양념장부터 먹어볼까요? 오, 진짜 마늘 향이 확 나요. 적당히 부드럽게 매우면서 쓱 사라지는 매운맛 있잖아요. 고기 엄청 매워 보여요. 아, 야, 진짜 중독적이다. 야, 이 양념장에 들어간 게 다 마늘인 것 같아요. 살짝 마늘이 보이거든요. 이게 또 우리가 마늘의 민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추가로 주문한 마늘 좀 넣어 볼게요. 마늘은 뭐 고기랑 먹고 뭐 여기저기 쌈싸 먹고 아주 그냥 마늘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은 잔뜩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우, 고기 진짜 많다. 아, 고기부터 좀 먹어볼까요? 먹어봐야지. 아, 맛있겠다. 굉장히 잘 발라져요.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뜯어져? 와, 대박이다. 와. 입술로 먹는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잘 드시네요. 와. 대박이다. 와, 침 나와요. 아, 고기 큼직한 걸로. 오, 진짜 맛있겠다. 고기가 마늘 맛이 충분히 배어가지고 그냥 마늘을 통째로 먹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야, 이건 찐이다. 와. 고기에 그 누린 맛이 없는 감칠맛까지 더해져가지고, 오. 굉장히 맛있어요.